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장인 뉴타운, 사실은 2006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총 15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냥 순항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거주민들과 건물 소유자끼리 마찰이 있기도 했고 총 6개 구역이 해제가 됐죠. 하지만 최근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제 구역의 기반시설, 즉 도로나 교통, 또 학교나 공원 등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해제 구역의 기반시설이 다시 정비가 된다면 주변에 맞닿아 있는 정상적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저희와 분석 들어가 보시죠. 출발합니다. 오늘 일부 함께할 분입니다. 블리블리 부동산의 우블리와의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모셔볼게요.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최고의 전문가와 직접 전화하면서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077-6358번 무료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장외 재정비 촉진지구 오늘 순서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중에서도 이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 좀 뜨겁게 관심이 좀 요즘에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장인 뉴타운은 지도를 통해 보시겠지만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월곡역하고 그리고 돌고 지역으로 석계역을 이제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또 우이천을 또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인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본다면은 뭐 이 중구와 종로구의 업무 중심지의 동쪽 북쪽에 이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창 개발이 이제 원활하게 되고 있는 이 청량리 위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워낙 이제 낙후되어 있던 그런 주거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고시가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해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뭐 워낙에 장인 뉴타운은요 사실상 이 서울에서 가장 큰 뉴타운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좀 해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규모가 좀 작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해제가 됐지만 완벽하게 해제가 됐지만 이게 다시 재추진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2015년 말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2014년도부터 뭐 장이 12구역, 13구역이 해제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또 8구역, 9구역, 11구역이 해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작년 5월 같은 경우에 또 15구역까지도 해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 15개의 구역 중에서 6개의 구역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감도를 보시면은 진짜 넓은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이 장인 뉴타운 주거지형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뉴타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됐던 구역은 바로 이제 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인 뉴타운 중에서도 이 제 이제 끝쪽에 공원 옆에 있는 곳으로라고 볼 수 있는데 재작년 11월에 입주가 되어서 지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우이천 바로 옆에 있는 5구역과 1구역은 올해 입주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5구역보다 좀 빠르게 입주가 되는데요. 네, 다음 달에 입주가 되는 곳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1000세대가 들어오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미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입주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후반에도 이 7구역, 7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가 되는 곳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장인 뉴타운은 상월곡역하고 돌고지역 그리고 석계역이 이제 같이 이제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돌고지역
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길이 이제 돌고지로라고 합니다. 이 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위쪽은 다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래쪽은 좀 해제가 된 부분이 이제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사실상 이 해제가 된 부분은 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안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로 좀 해제가 되었던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이미 지금 진행이 되었던 뭐 2구역이라든지 1구역, 5구역,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가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에 이 피 붙어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다음 구역들에 아파트가 생겨난다면 그 가격을 생각한다면 사실 추가 분담금 같은 게 예전에는 좀 크게 보였지만 지금은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완벽하게 해제가 된 그런 구역들도 사실상 주민 재투표나 아니면은 상고를 통해서 다시 재추진이 될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2구역 제일 빨랐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롱 하늘채에서 이제 시공을 했고 재작년에 입주가 되어 있는 가장 작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쪽으로 이제 공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전망 같은 경우 조망도 이제 굉장히 좋은 호수들이 많은 그런 이제 아파트였습니다. 총 한 뭐 300세대가 좀 넘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입주를 하게 된 이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세대가 좀 안 되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이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이제 분양가를 이제 보면 뭐 1500만 원대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될 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입주 예정에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한 1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구역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그러니까 좀 먼저 되면 또 저렴하게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 또 가격이 점점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다른 구역들도 좀 재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4구역부터 해서 좀 순서대로 좀 되어 있는데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돌고지역에서 좀 가까운 구역인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는 곳으로서 3000세대가 좀 안 되게 아주 대규모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0세대가 좀 안 되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4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직권해제 위기까지 갔다가 이 주민 투표에 의해서 사업이 이제 재추진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역도 상당히 이제 넓은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넓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밑에도 이제 공원을 접하고 있고 총 세대 수는 한 2000세대가 넘는 곳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3구역인데요. 3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이제 승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석계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교통이 좋을 그런 구역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 장인 뉴타운에 이제 수반되는 그런 교통 호재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장인 뉴타운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은 강운대역이 있습니다. 이 강운대 역세권 개발도 이제 대대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운대역에 보면은 이제 민자 역사와 그리고 물류 시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업무 시설, 뭐 복합 시설로 좀 발전할 그런 가능성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여기에 GTX 신호선까지도 이 강운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도 이 장인 뉴타운이 또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위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하나만 짚어보고 갈게요. 저희가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거면은 앞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나면은 앞으로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제 이주하고 이제 더 틀어질 일은 없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해서 이사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곳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곳에 투자처 바로 등장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다세대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치는 6호선 돌고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준공된 다세대주택이고요. 층수는 6층 건물에 4층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투자금 2,800만 원 예상되고 있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2,000만 원 감안할 때 실투자금 약 8,800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장위동에 바로 등장한 정보 이어서 꼭 주목해 보시죠. 이사님, 개발이 일어나는 곳에 인접한 곳인지 입지가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들어볼게요. 예, 일단 이 건물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이 뉴타운 사업지 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돌고지역에서 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뉴타운 사업지 중에서도 장이 11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이주 수요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위쪽으로 해서 장이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주 수요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뉴타운의 이주 수요로 인한 그런 수요가 좀 앞으로 좀 많아질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 장이 뉴타운 인근으로 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의 수요만 해도 한 9만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 수요까지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의 시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아 상거리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현대백화점도 있겠고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지금 이제 생길 것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북쪽으로는 이제 북서울 꿈의 숲도 있고 또 오동공원도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그런 환경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위쪽으로는 또 우이천도 흐르고 또 조금만 더 가시면은 이제 동부간선도로나 그리고 이제 중랑천도 있기 때문에 뭐 교통면에 있어서는 서울 동북부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교통적인 그 편의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 가운데역 쪽으로 또 GTX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호재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장이 이제 11구역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이 그 뉴타운 이 사업지 가 보시면은 굉장히 다 고바입니다. 뭐 언덕이나 고바이가 이제 굉장히 있는 이제 걷기 힘든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일하게 이 장이 11구역만이 좀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 매물은 평지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이 뉴타운 중에서 이제 11구역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고지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좀 원활하게 지금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이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제가 되었던 구역이지만 사실 재추진도 지금 이제 아주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추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추진이 된다면은 이제 굉장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 물건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뭐 재추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위쪽으로 낙후되어 있던 그런 이제 인근에 있는 그런 부분 환경들이 굉장히 쾌적하고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로 이제 즐비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면은 인근의 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그런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 광운대역 인근에는 지금 민자역사와 그리고 물류시설
곳들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곳이 다 이제 주거나 뭐 판매 업무 시설 그런 시설로 또 바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작은 초소형 주택을 투자를 할 때는 또 이런 업무 시설이 생긴다면은 굉장히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이 광운대역에 또 GTX 신호선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이제 라인이 잡혀 있는데요. 사실 GTX 신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사실상 이 광운대에서 타면은 이 삼성역까지 한 8분 30초면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 인근으로 해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나 있는데요. 이 동부간선도로는 가장 막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하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또 이 삼성의 영동대로 지하 사업지하고도 곧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교통 호재도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장이 뉴타운 11구역 내에 있기도 있지만 그 인근으로 해서 이런 대대적인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공이 나 있습니다. 이미 2월에 이제 준공이 되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6층 중에 4층 매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나 있는 기본적인 투룸 구조인데요. 좀 넓은 투룸으로서 좀 세입자, 임차인 구하기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워낙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풀옵션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필로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사진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워낙에 이제 넓은 투룸으로서 인기가 좋은 활용도가 높은 투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북구 장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님께 들은 설명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뉴타운의 이주 수요 이 수혜가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장희 뉴타운 11구역에 위치를 한 곳입니다. 주변에 뭐 대형 백화점과 마트가 지비해 있는 곳이고 녹지와 GTX 신호선까지 이사님 말 그대로 이 호재 근처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다른 지역과 달리 평지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신축 건물이라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곳입니다. 이사님,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거 가격이 될 텐데요. 가격 상당히 저렴하죠. 2억 3,800만 원으로 이제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세 부분은 지금 이미 맞춰져 있는 그런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 부분은 2억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실투자금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으로 이 장인 뉴타운 이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장인 뉴타운 중에서도 유일하게 평지에 좀 월세 입자를 좀 세입자를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 뉴타운이 정말 재추진이 돼도 정말 미래 가치가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재추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호재들과 그리고 인근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2,800만 원 투자로 많이 그런 상승세를 얻어갈 수 있는 물건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북구 장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가격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요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사님 방송 보시다 보면 직접 만나서 조금 더 꼼꼼한 설명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그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우아미사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5천만 원으로 서울 핵심 지역에 투자하는 법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02-2077-6358번 꼭 예약하시고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기회까지 전화주시고 꼭 참석해보시기 바랄게요. 너무 아쉽지만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